내가 여기 백 팀장 엄마야. 그게 무슨? 여기 있는 백 팀장이 내 딸이라고. 뭐?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사모님. 백 팀장 뭐 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왜 가만히 있어? 맞습니다. 뭐? 제 어머니. 맞아요.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엄마. 어?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어머니. 진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회사 거래 문제도 있고.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엄마. 앉아서 천천히 말씀드리는 게. 일어나. 안전 일어나. 일어나라고. 나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둘이 무슨 관계였다는 게 모녀지간이었던 거야? 그걸 속인 거야? 왜 말을 못해 그런 거야? 네. 아이고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내가 뭐라 그랬어 엄마. 쟤 사람 뒤통수 칠래라 그랬지? 뭐라고? 다시 말해봐. 네가 누구라고? 진정 좀 해. 놀란 건 알겠는데. 말해! 백 팀장 엄마라고 내가. 뭐? 침착하게 잘 봐. 나랑 우리 딸 닮았잖아. 안 그래? 미친. 미친 것들. 말 조심해. 사돈들 사이야. 누구 맘대로. 누가 너 같은 거랑 사돈이 된대. 사모님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좀. 딱 쳐! 야! 니들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거지? 이럴 계획으로 한국 들어와서 나 찾아낸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왜 하필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 그건 강 이사님이 스카우트 전을 먼저 하셔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오해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필요 없고! 너 들어와서 할머님 가시라고 해! 상견례 안 한다고! 야, 참연! 나와! 아! 사모님! 네, 할머니. 당장 들어와! 여기 문혁이 왔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상견례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다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 팀장 어디 있어요? 이사님. 사실이에요? 정말 상견례 자리 맞아요? 네. 그래놓고 나한테 그냥 어머니하고 식사 자리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문혁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실망이네요. 야, 야, 문혁아! 아니, 쟤는 진짜 중요한 건 듣지도 않고 나가네. 야, 응? 너 가서 누구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 아유, 엄마, 네? 데리고 들어오긴 뭘 데리고 들어가. 아. 엄마, 일어나요. 어? 가요, 어? 얼른 가. 아니, 어떡해.
의도가 뭐야? 뭐 어쩌려고 이런 일을 꾸몄어? 꾸민 게 아니라 나도 당한 거야. 저게 우리 이러지 말고 침착하게 털어놓고 어디다 손을 대! 진정 좀 해. 내가 말 못한 건 미안한데 우리 사돈들 사이야. 애들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래서 좋을 게 뭐 있겠어? 누가 너랑 사돈이 된대? 너희 같은 사기꾼들이랑 누가? 정말 이럴래? 너만 죽겠어? 나도 환장하겠어. 낸들 너랑 사돈 되고 싶겠냐고. 나도 치떨려. 이거 왜 이래? 어디서 쇼야? 내가 구석 모를 줄 알아? 너 처음 한국 들어와서 나한테 연락할 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아니야. 뭐가 아니야? 나한테 한미천 뜯어내는 건 시작이었고 네 딸 내 며느리를 들이밀어서 팔자까지 고치자? 아니라고. 내 말 좀 들어봐 좀. 이 구렁이 뱀 같은 인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식 팔아 팔자를 고쳐? 나도 반대했어. 나도 기절초풍해서 말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네 딸도 똑같아. 네 딸이 꼬리쳤지. 작정하고 내 아들 후려잡았지?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러는 넌 너랑 시어머니 우리 예령이 좋다고 난리쳤잖아. 매일같이 집에 불러들였잖아. 그건 황금복이 떼내겠다고? 어쨌든 네가 우리 딸 옆에 끼고 돌지만 않았어도 결혼 생각 안 했대. 이것들이 진짜 끝까지 해보겠다 이거야? 그래 해봐. 내가 니들 가만두나? 뭐 어쩌게. 네 딸 바로 회사에서 쫓아내고 네 공장 뺏어버릴 거야. 원단 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 홀딱 박혀서 쫓아낼 테니까 해봐. 그래 그래 해봐. 우리 예령이 회사 간두고 다시 나가면 그만이야. 그런데 당신은 어쩔 건데? 내가 뭐? 내가 마음 비우고 은실이 사고 다 풀어버리면 네 남편하고 네 아들한테 다 말하면 결국 자식 미끼로 거래를 해? 너랑 나랑 사돈 한 식구가 되자고? 황은신이 죽인 너랑 나랑 한 집에서 밥 먹고 웃고 떠들고 그거 하자고? 자식 팔아서 네 팔자 고치자고 그거 해? 왜 못해? 내 자식이 원하는 일인데 난 할 수 있어. 짐승만도 못한 것들. 그럼 황금복이랑 결혼시킬 거야? 내 딸 까내면 네 아들 황금복이랑 결혼시킬 거냐고! 아까 사모님이랑 식사 약속 있는 것 같던데 왜 안 갔어? 나 약속 있는 거 너 알고 있었어? 예령이한테 들었어. 뭐라고? 오늘 상견례 있다고. 그걸 알면서 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뭐 어떡해. 가.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나만 따라와. 겁내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무슨 소리야. 뭐 어쩌려고. 가서 얘기해. 왜 이래. 누가 보면 어쩌려고. 보든 말든 상관없어. 또 사진 찍어서 뿌려보라 그래. 잠깐만. 네, 사모님. 내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지금 당장 집으로 와요. 여보세요? 어머니야?
혹시 예령이랑 백리양 씨가 모녀지간인 거 사모님이 아셨어? 그게 무슨 소리야?